매수해 이병 풀파크. 안녕하세요. 골프입니다. 이병욱 골프학교의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 열심히 긁고 계십니까?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 왼손 사용법 열심히 연습해 보셨어요? 그랬더니 더 잘 긁혀요? 네, 좋습니다. 그럼 잘 긁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 걸 나가겠습니다. 잘 긁었어요. 긁었는데 공이 자꾸 우측으로 밀리고 방향이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그런 피드백이 올 때가 있어요.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좌우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뒤집었으면 덮어야 돼. 뒤집었으면 덮어야 돼.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왼손으로 긁어치는 걸 먼저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요. 우리가 외전 동작이라는 게 있어요. 외전 뭐 스피네이션 뭐 이런 말 쓰는데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손이 바깥으로 들어가면 바깥으로 회전하는 거. 안으로 들어오면 안으로 회전하는 건데 백스윙을 기준으로 했을 때,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끌고 내려온다 하면 막 이렇게 그냥 끌고 내려오잖아요. 근데 선수들은요 이렇게 그냥 손이 일을 안 하지 않아요. 손이 손등이 약간 도는 형태의 일을 해요. 이것도 뭐 이런 그 멋있는 그런 동작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너클턴이라고 해서 이 주먹뼈 있죠. 주먹뼈가 슬쩍 팍이 아니라 점점점 바닥을 그 보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니 몸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죽겠는데 왜 손이 놀고 있냐는 거죠. 언제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살살 자 왼손 위주로 긁어치지만 위에서 지금 그냥 만약에 이 손을 돌리는 동작을 안 하게 되면 긁어도 이렇게 해서 공이 우측으로 나가서 나는 잘 긁었는데 자꾸 공이 이렇게 나와요.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때 반드시 해줘야 되는 동작은 손을 살짝 돌리는 액션을 취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꽉 잡은 상태에서 내려올 때 돌리는 동작을 약간 취해주면 공이 싹 갔다가 돌아오는 이러한 드로우구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그 동작이 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훅이 나겠죠. 자, 왼손으로 쭉 이렇게 해서 했더니 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들어가마 그거 했을 때처럼 감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이거는요 그냥 해서 요만큼만 움직이면 여러분들은 자유자재로 공방향을 유지할 수 있어요. 뭐 스트롱 그립, 뭐 뉴트럴 그립 뭐 이런 것 뭐 좋죠. 그런데 그 그립, 편한 그립 속에서 자, 왼손으로 밀고 오른손도 약간 도와줘야 됩니다. 밀고 약간 돌려주면 우측으로 가다가 저 우측으로 밀어쳤으니까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심지어 요 동작 하나로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요.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좀 그 아이언으로 뭐 길게 남으면 그냥 긴 아이언 치면 되지만 굳이 만약에 거리를 내게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측으로 빡 밀어치면서 손목을 이렇게 약간 덮는 그런 형태의 샷을 취해요. 그러면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지금 한 184 정도 나갔는데 큰 힘 들이지 않고 날릴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병옥 쟤 완전히 사케 아니야? 사기 캐릭터인데 무슨 7번 아이언으로 조개 나간데 실제로 나가요. 왜냐면 얘가 그래파이트예요. 얘 그래파이트 그 온오프 클럽인데 라보스펙이라는 샤프트에 83g짜리 그래파이트 샤프트를 씁니다. 요즘은 뭐 그래파이트 제가 예전에 그래파이트와 스틸에 대해서 비교해드렸잖아요. 저는 그래파이트 신봉자예요. 신봉자. 볼이 날리지도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페이드 칠 때는 제가 그 회전 동작을 손에 너클턴을 적게 하면 왼쪽에서 우측으로 쑥 들어와서 센터로 떨어지는 이런 페이드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치는 걸 굉장히 소원하는데 너무 웃긴 얘기는 이 친구는 지금 58도 웨지거든요. 이것도 그래파이트예요. 그러니까 좀 편하게 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교수과입니다. 그리고 그런 걸 강하게 이제 추천을 하죠.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 드린 건 오늘 그 공의 방향을 조종하는 방법 오른손으로 돌려주는 건 정말 원초적인 정말 골프에 대해서 시작을 한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거고요. 제가 연초에 드렸던 그 레슨이죠. 왼손으로 싹 완만하게 가서 내려올 때 살짝 돌리는 형태 그리고 공을 긁어치는 그런 형태의 스윙을 해주지 않으면 좀 늘 버거운 그런 샷 결과를 만들 수 있죠. 가서 들고 쭉 가서 약간 감아주는 형태
약간 돌려주는 형태면 충분히 아름다운 드로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페이드 치는 건 약간 뭐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긁어치고 계시죠? 긁어치는 거에서 방향까지 만들 수 있는 너클턴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. 계속 연습하세요. 레슨은 계속됩니다.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.